쿠키님 오늘 좀 달, 예, 빡시게 달려보겠습니다. 아, 빡시게, 아, 빡셔. 요즘 기본입니다, 이 마스크. 상황에 따라서 배가 줄이요, 이렇게 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많이 흡질 주지 마시고, 낚시 뺐다가 앞으로 던져가지고 낚시하시면 되고요. 안전에 유의해서 오늘 즐거운 낚시들 하세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달봉입니다. 갑오징어 전문 선사 오천 해양 낚시 해양호 승선하러 왔습니다. 아홉물인데 사리보다도 고조차가 더 높습니다.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지니까 유속이 굉장히 좀 심할 겁니다.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 추적추적 하는 비가 하루 진정일 잡혀 있네요. 40분이면 어디 녹도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그 아마 그쪽으로 갈 거예요. 열물의 조류색이 최대면 거의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항은 조금 힘들어집니다. 열물 정도면 이제 6, 7물 정도를 사리 물대라고 하는데 그 사리 물대 그 서해권 그 내만 이쪽은 뻘 지형이 많거든요. 그러면 6, 7물부터 물이 바닥에 뻘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8, 9, 10, 11물, 12물 정도까지 이번은 좀 물량이 많은 대사리라서 12물 정도까지는 뒤집어진 물이 그 뻘이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13물도 좀 그럴 테고 그냥 제 생각에 조금 무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물색이 돌아올 텐데 물색이 안 좋으면 10물 정도면 물색이 가장 안 좋을 때거든요. 근데 마음 비우시고 가시면 돼요. 네, 조항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버프 거꾸로 했어? 녹도 인근인데 단차를 좀 높여봐야 되나요? 어우, 첫수! 아이, 자, 첫수죠? 응. 응. 처음 나왔네, 처음 나왔어. 자, 2번 있죠. 2번? 아이고, 이야. 이. 자, 첫 쓰면서 어? 장수님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나 많이 나왔네요. 아, 두 마리 작지만은 네 마리. 선장님 신나셨어? 어, 틴새래 먹네. 해도 안 떴는데 이게 해가 안 떠서 틴새를 수염으로 착각하나 애들이? 자, 두 마리째. 어, 다시. 아이고, 전 왜 이런 귀요미만 나와? 나도 저런 거 잡고 싶다. 와. 저건 철박이를 넘어섰어. 이게 바꿔야 되겠어. 이거 쓰면 안 돼. 어? 아씨, 털렸어. 이러니 될 리가 있나. 가지가 60cm니까. 조류가 세서 30cm까지는 아니고 한 27, 8 정도 되겠네. 자, 60cm니까 제 생각엔 60cm라서 나온 것 같아. 자, 네 마리째. 자, 이제 틴새의 시간이 갔죠. 저도 한 마리. 아이고, 저는 왜 다 고만고만한 것만 나오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담을 만하죠. 아이고, 이야, 진짜 고만고만하다 저는. 야, 애기를 작은 걸 써서 그러나? 포기했으면 못 잡았을 거예요. 가지줄은 처음부터 확 감 잘 잡는 게 아니에요. 어이구, 그나마 이 정도 사이즈 괜찮죠? 짤박이보다 조금 작은. 조돈이님, 가비 낚시는 봉돌 바닥 띄워서 하는 건가요? 따로는 안 해봐서요. 봉돌 바닥 그 직결하시면 살짝 띄워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용한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그 가지 채비를 해서 채비를 옮기죠. 아이고, 야,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 괜찮으세요? 아,
광장동 보험관님, 붙여서도 잘 자는 사람 있고 뛰어서 잘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갑오징어 마음이죠. 나연아님, 용왕님 왜 달봉님에게 철박이를 안 주시나요? 철별하십니까? 제가 용왕님한테 버림받은 지 오래예요. 어, 이거 꼭 멘트 칠 때 이렇게 입질하고 있어. 이야, 자, 으! 자, 어. 그래도 마리스 카운트는 합니다. 오, 괜찮은 놈 나왔어. 자, 괜찮은 놈 나왔죠? 수기낭자님, 스마일님 첫선 타지 마세요. 그러잖아, 너 인천권은 많이 안 나오는데. 자, 두 마리째. 오, 괜찮아요. 오, 괜찮은 놈 나온다, 이제. 그죠? 아이고, 쭈꾸미. 단차 낮추니까 쭈꾸미네요. 오, 안 돼! 아, 이거 구멍 나면 안 되는데. 내 김장봉투. 어우, 이거 뭐지? 했는데, 챔질 한번 해보니까 달려 있었네요. 쭈가 달려 있었네, 쭈가. 어우, 편장이 김치, 이거, 봉투 끝내줘. 어, 신의 한 수였어.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요거. 벗겠다가 또 재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끝내준다 진짜. 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아, 해영은 또 타고 싶다. 근데 자리가 없네. 아, 어, 좋아요. 아, 이 썸바 진짜 이거. 싸구려는 2년째 쓰면 안 되나 봐. 윤재영님 반갑습니다. 오, 오랜만에 한 마리. 오, 이거 크다. 오, 이야. 크, 여러분. 어, 사진은? 이야, 괜찮은데요, 이거? 이야. 됐습니다. 예. 오, 와, 큽니다. 와, 큽니다. 어, 자, 자. 피 안 입혔어요? 저만 또 뒤집어 썼어. 훈형님, 저 장어 몇 마리 잡으셨어요? 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형님, 진짜. 와. 어? 마이크 감이 뭔가요? 키로짜리 잡으셨어요? 저기 가비가 아니고 그 장어. 이거 쭈꾸미 같은데? 어? 가비다. 오, 담을만해요. 다고 찔렸어. 막시님, 갈금덕에 잡으신 거 아닐까요?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겠죠? 아, 훈형님은 채찍을 좋아하시더라고. 한 세 번, 네 번 만에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1박 2일 막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잡으신 게 어디야.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천만 다행이십니다. 아, 이번에도 못 잡으셨으면 진짜. 두고두고 대대손손 놀림감이었었는데. 장어요, 장어. 아이고, 짜시. 자, 귀엽죠? 마리수는 카운팅 해야 되니까. 훈형님, 아,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아니요, 왜. 형님께서 잡으셨는데 계속 두구두구 얘기해야지. 훈형님, 아, 나오는 길에 또 팬들 만나고 왔어요. 저, 꽝조사님한테도, 어, 이건 괜찮다. 꽝조사님한테도 팬이 있으신가 보다. 아, 인지도 있으시다고 했죠? 꽝조사 클럽 피싱 그 회장님. 오! 오우, 괜찮죠? 와, 오, 오, 큰일 날 뻔했어. 자, 사장님께, 뒤에 계신 사장님께 민폐키치 보내주세요. 자, 15마리. 어, 그래. 요거는 좀 느낌이 있었어요. 자, 오우, 묵직해요. 이야,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이야, 찰박이 진짜. 하, 대박. 채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총 채비 길이 40cm고 중간에 3mm 지름. 아이고, 놓칠 뻔했어, 얘네. 그, 여기 쭈꾸미 아니야? 그 구슬로 단차 조절.
광어다운 자채비처럼 단차 조절 채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차가 아이고 야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늦게요 많이 살려줬으니까 지금은 약 17cm? 15cm? 그 정도 단차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물이 돌아서 정물 가게 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요. 먼저 식사들 하시고 물 돌기 전에 물 돌아서 가기 전에 식사들 하시고 낚시를 할게요. 오 많이 잡으셨다. 와. 도시락 한 사람 께 없는데 늦게 가면 못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선장님 센스 좋으시죠? 자, 일단 콩나물국 따뜻하게 반찬 오찬이죠? 아, 공깃밥이 좀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보시네 많이 작게 해주세요. 뒤에 한번 통이 있습니다. 통에다 건너주세요. 오 반찬이 좋아요. 양성열님 덜봉실 믿고 많이 적었는데 믿고 많이 적으셨는데 발등 찍히신 거지 뭐. 소기당자님 가고 싶다. 오, 요거 요거 괜찮아요. 또 애기 바꾸려고 했더니 또 나오네. 자 너울 이렇게 칠 때 같은 정속 릴링 하려면 빨리 감았다 천천히 감았다 눈치껏 감으셔야죠. 눈치껏. 에이 큰 줄 알았더니 살려주면 편입장한테 혼날 것 같은 사이즈죠. 자 38 다니엘 혜리님 전 87수 썼는데 서정혜님 죄송합니다 86년이시구나 어디 형 낚시하고 있는데 저쪽 형이랑 똑같은데 보시면 안 되니까 한 2분 정도 저쪽 보시면서 사색하시고 형 안녕 하고 이렇게 다시 오시면 돼요. 윤현호님 70마리 오늘도 텄네. 송송님 꼰대스러워요. 아유, 우리 애들한테 맨날 듣는 얘기죠. 꼰대스럽다고. 87수 오늘 희망의 절벽입니다. 트레키우님 49수로 적었는데 쫄깃하네요. 딱 50마리 해보겠습니다. 피 터지게 응? 50마리 딱. 오늘 갑 터지면 내일 광어 예약한 거 후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잡아주세요. 빗방울 계속 떨어지면 이거 막아야 되는데? 비닐봉지 신공. 자, 여러분을 비닐봉다리 속으로. 이 일선님 47가지. 자, 한 분 한 분 나타나시는데. 자, 이거 작은 녀석일까요? 조금일까? 뭘까? 40마리 때 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제껴야 되는데. 비가 오네 또. 어, 갑이죠? 뭐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담을만 하죠? 자 언제 87 잡노? 형님 오늘은 쭈꾸미도 그거 힘들 것 같은데? 현이피님 봉돌 몇 호 20호로 바꿨습니다. 비가 오면 어떤 영향을 줘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반사되고 뭐 그런 거? 난크롬님 몇 수 하셨나요? 이게 42마리째입니다. 오 죄송합니다. 자, 됐어 이제 낙판까지 집중. 저 니코틴 하나 아시죠? 쯔쯔쯔는 뭐야? 쯔쯔쯔 아니고 이거 나머지 건 원래 가비 선조들은 그 가비 선사 3시에 끝나는 선사가 있긴 해요. 근데 해양호는 지금 1시간째 연장하고 계시죠? 토리람즈님 16시 반 만조 마지막 화이팅 하세요. 예,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은 아까서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잘 안 물어주네요. 근데 희망이 절벽이네요. 갈색개통이 먹을 시간인데 후킹님 지금 아까부터 저기 하고 있어요. AJ 라이나님 심장이 지금 쫄깃합니다. 47수 아,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돌밭입니다. 돌밭이라고. 올라가면서 약간 시커트려집니다. 여등. 좀 많이 풀어주면 걸립니다. 자, 나연아님 어떡하지?
이거 쭈꾸미 무게감은 아닌데. 오. 나이나이 모티기야. 우와, 이야. 저 보이시죠? 찰박이 조금 넘어요. 오. 와. 48. 와. 나연아님 감사드립니다.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항상 소통하면서 낚시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3만 구독자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무장님, 선장님 원래 이러세요? 원래 이러셔? 나머지 공부도 무지막지하게 시키시네. 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시청자님들이 막 물어보세요. 4시 넘어까지 하는 배 한 번이라도 타보고 싶대. 자 여러분, 오천 해양 낚시 그 해양호 타고 있습니다. 달봉인해가족 애기 색상 현재 뭐 쓰시나? 예, AJ 쓰고 있습니다. 자, 49. 이거 쭈꾸미는 아니겠지 설마? 아이 올라오는 게 어째 쭈꾸미야 이거. 아 영락 없는 쭈꾸미인데 이거. 단차를 올려도 쭈꾸미네. 아, 어차피 쭈꾸미인 거. 단차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아주 조금, 2cm? 경험상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자, 저도 한 마리. 아, 단차 3cm 내리자마자. 이거 쭈꾸미인가? 아, 올라오는 꼴새가 이거. 딱 쭈꾸미 같은데. 어, 요후, 갑이다. 자, 요 정도면 담을만 하죠? 어, 어. 이 정도면 담을만 하죠? 참고만 하세요. 달봉님, 저 49수요. 어, 그럼 형님을 위해서 한 마리 더 해야 되는데? 심장 쫄깃하시게. 와, 한 마리 나올 법한데. 분위기 너무 좋은데. 태희님 찾아오세요. 어? 아, 돌 뒤집기. 부천사장님 긴장되시죠? 어떻게 해, 형님. 아, 이게 쭈꾸미다. 아, 이런. 이거 형님 쭈꾸미일까요? 갑일까요? 납작한가? 어, 넙대대한가? 이야. 부천사장님 어떻게 해? 자, 50만 했습니다. 부천사장님 아쉽습니다. 아, 미녀 형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데. 자, 50마리 했어요. 자, 한 마리 더 잡으러 가야죠. 하나도 안 아쉽습니다. 에이. 에이, 형님이시니까 뭐 때리시기 밖에 더 하시겠어. 도망다니면 되지. 이카마스터님 축하 반백. 어이, 감사드립니다. 어, 또 어감이 또 그러네요. 반백. 박기준이 선장님께서 이벤트 참여하셨나 봐요. 아이, 이제 연세 지긋하시단 말씀이에요. 뭘까 이거? 바닥에 찌익하고. 어? 이거 갑일까? 쭈까? 넓적하면 후킹님도? 이야 좋다. 자, 아, 좋죠? 자, 후킹님 죄송합니다. 아, 51수. 와, 사이즈 좋아요. 아, 따박따박 갑자기. 오, 안돼 안돼. 오, 살았어. 거칠어요. 엄청 거칩니다. 오, 안 돼. 거칩니다. AJ라고. AJ 두 개. 안 돼. 제비까지 날아갔어. 오늘 AJ 다 뜯기는 겨. 와, 근데 선장님 짱이에요, 완전히. 단차를 조금 내렸습니다. 이번에 쭉 한번 흘리시고 단차 12cm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자료에 담아서 사진 한번 찍고 지구세계 당신 바랍니다. 분위기가 지금 51수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해양은 오래 낚시한 것 같아서 좋네요. 아니요, 뿐만 아니고 줄을 되게 잘 잡아주세요. 수기 낭자님, 달봉님 백으로 해양을 이 세상에서 백 제일 없는 놈이 저예요. 아쉽습니다. 아이고, 줄 잘못 쓰셨네. 이카마스터님, 주식도 떨어지고 이벤트도 떨어지고 왜 다리가 풀린 건 제 몫이지? 수기 낭자님, 이카마스터님 힘내요. 내일이 있잖아요. 달봉님이 뭐라도 주겠죠. 뭘 드려야 되지? 뭐 하트? 뭐 이런 거? 임청님, 간절히 기도 중인데 51일수로 끝났어요. 임청님께서 임청하까지. 자, 오늘 이걸로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야, 임청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와. 자, 와. 자, 여러분, 그 선장님께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선사도 있습니다. 5천왕에. 정말 운 좋아서 이런 날 50수를 넘겼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호 선장님이세요. 네. 배질 엄청 잘하시고요. 엄청 친절하시고. 여러분들 볼거리가 좀 적었습니다. 아유, 오늘 보실 게 엄청나게 풍성했었습니다. 아이고, 오, 짜릿하고. 아이,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51수 보여드리면서. 자, 이렇게. 자, 지켜보시느라. 이렇게 해야 되나?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게 했네요.